안녕하십니까. 8시 반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람병원 연구원장 이상원입니다. 지금부터 KU매직 연구단 출범을 기념해서 KU매직 연구단 그리고 그 산학협력에 대해서 총장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U매직은 총장님과 고려대학교가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연구 과제고 고려대학교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민족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훌륭한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서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그 의료원 식구들, 아남병원 식구들, 의과대학 교수님들 식구들과 함께 논의하고 총장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하신 네 귀빈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성 KU매직 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명 의과대학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환 보건과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훈 안암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태진 연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현 의무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진원 연구교학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찬 연구기획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훈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재상 산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앞에 자리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총장님께서 기조 발언을 하신 다음에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하고 싶으신 교수님들은 총장님 기조 발언 이후에 손을 들어주시면 그 진행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뵙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료에 다 바쁘신 선생님들 많으시고 한데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KU매직을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장님이 연구원장님을 취임했고요. 제가 9월 달에 KU매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U매직의 뭐 내용들을 여러 차례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이거를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특히 의료원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3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학교 행정을 맡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1세기는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기가 되기 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의 기능이나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의 뭐 일부 대학들은 20세기 후반부터 그런 변화를 아주 긴밀하게 그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20세기까지에는 대학이라는 데가 아주 뛰어난 정형화된 기술을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의 측면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물론 21세기에도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서가는 기술을 먼저 창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세기하고 21세기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미래학이나 과학기술 정책을 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들었는데 한 30년 전에
그 10년 전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를 만났더니 앞으로 20, 30년, 30년 후면은 현재 모든 제조업을 만드는 노동력의 10%만 있으면은 다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제조 그 제품을.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결국은 지식의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 그러니까 수요가 생산의 그 수요 자체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텔레비나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21세기에는 전혀 다른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것을 새롭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가 많이 있고 그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고용을 증진시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접근이지 상당히 많은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21세기에는 대기업 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거가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의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다녀왔는데 한 7조 5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고용된 인원은 2,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이 필요 없고 완전히 전부 다 전자동화가 돼 있고 사람은 오히려 들어가면은 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거의 메인테넌스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21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타임지에 올해 1월 달에 나온 표지에 보면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143세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스쿠바 대학에 가서 그 거기가 타라라고 스쿠바 그 저기 그 뭐 어플라이드 거기도 R&D라고 하는데 뭐 Alliance for Research 그 Advanced Research for Allianc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제일 연구를 잘하는 분이 뭐 그 특성화된 그 쥐 연구도 하고 인간 전체 프로세스를 연구를 하는데 그냥 선충 연구를 하는 분을 선충 연구를 하는 데를 가서 봤는데 선충이 뭐 DNA가 우리 인간이 20만 개면 걔네들도 한 18만 개 정도가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DNA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통 8일 정도 사는데 그걸 DNA 조작을 해갖고 거기서 한 40일까지 살게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 같은 경우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은 한 180세 정도까지 살 수 있게 이제 그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또 그 오래 사는 것을 단순하게 수명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는 보건의학 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머리를 써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KU 매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고대 의료원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스와트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고대 의료원의 장점은 사실 그 공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데에 뭐 정부나 뭐 재단에 의존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이 의료원을 키워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10년 전서부터 SI 논문을 강조해서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 연구중심병원이 두 개나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렝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크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 뭐 투자가 부진했다든가 또는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실이라든가 이런 진료 중심으로서는 저희가 크게 앞장서지 못했다는 그러한 부분들 또는 뭐 다른 큰 병원들처럼 막강한 그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위크니스로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임상 중심으로 병실에서 하던 것보다는 고부가 가치의 지식 중심으로 우리가 기술 의료 기술 개발을 하게 됐을 때에는 더 앞서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과대학이 늦게 출범하고 또 공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공계가 좀 약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정보대학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아주 전략적으로 잘 치고 나가서 보안 쪽에는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공과대학, 뭐 서울공대나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공과대학에서 지금 가장 탑의 위치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K-매직을 시작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펀딩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게 IT가 아니고 바이오 쪽에 펀딩이 모이고 있고요. 그것은 단순하게 뭐 실험실에서 머크나 이런 대형 파마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IT하고 연결이 돼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IBM도 제일 많이 프로젝트에 돈을 쏟는 곳이 돈을 대는 곳이 바이오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한 3년 정도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한 뭐 5년 전쯤 됐습니다만 3년 정도 아침조차 매달 모임을 미래기술연구회라는 것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삼성의 키 문제의식은 이제 IT에서 어떻게 바이오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점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연사들을 모셔놓고 디스커션을 하고 하는데 뭐 CEO들하고 이제 교수들을 참여해서 한 3년 정도 하고 뭐 6개월마다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많은 저도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머크 같은 빅파마들도 요즘은 뭐 일상 이상 정도의 연구비를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미 정부가 보조해주는 기초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 서칭을 해갖고 어디서 무슨 연구를 하는가 해서 자기가 사오든가 물론 아주 기초적인 거는 자기네들은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서 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경쟁적인 게 있으면 사다가 죽여버리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계속 사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A스타라고 하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국가 전략을 잘 짜고 있는데 A스타에서는 바이오폴리스라고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A스타만 통해서 거기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데 싱가포르이 그렇게 뭐 바이오 연구가 뛰어난 데가 아닌데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한 3조 정도를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A스타를 만들어서 그건 네트워킹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선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50명 정도 있는데 싱가포르 사람은 5명밖에 없고 한 45명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싱가포르에서 몇 달씩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3조 투자해서 연평균 한 28%의 경제 성장률을 올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올리고 있어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KU 매직을 이제 우리가 연구중심병원 두 개가 뽑혔을 때 제가 당시에 대외 행정대 부총장이 있을 때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그냥 뽑혔는데 각자 알아서 연구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플랫폼이 있어서 이걸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학교 내에서 그것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갖고 준비 작업을 했고 이제 총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존슨 앤 존슨도 한 700명 들어가는 연구소를 지금 싱가포르에 유치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는 하는 거가 대부분이 한 2상에서 3상 정도 한 상 올려갖고 기술 가지고 와서 그걸 한 상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파는 그러한 전략들을 갖고 있지 뭐 대형 빅파마처럼 끝까지 다 해갖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제가 그 삼성의 미래기술연구에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이제 제약회사에서 임상실험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슈퍼콤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약의 컨디션하고 사람의 컨디션을 똑같이 집어넣어갖고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로 사람을 가지고 임상하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갖고 그 세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제약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 단계별로 해갖고 팔게 되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학이 여태까지는 정형화된 기술을 교수님들이 빨리 습득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대학이 기술을 생산해내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학생들하고 같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이 비즈니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정치화가 돼서 뭐 미국에 있는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질은 거의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학부 등록금은 거의 학교 내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의료원까지 포함하면은 저희 고려대학교가 한 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원이 한 8천억, 연구비가 한 4천억 정도 되고 한 7천억 정도가 이제 교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학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2,500억밖에 안 됩니다. 뭐 거기서 400억 이상을 또 장학금으로 다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5%를 인상하고 총장실이 점거돼서 마비가 되는 것보다는, 등록금 갖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연구비가 지금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연구 투자를 활성화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술 개발까지 일어나서 특허까지 갖게 된다면 엄청난 게 되고, 오버헤드만 하더라도 평균 뭐 연구재단은 한 30%까지 오버헤드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하게 되면 한 11%가 되면, 예를 들면 서울대가 한 7천억 정도의 연구를 하는데 11%만 700억 이상이 연구비 오버헤드로 되는 거고, 저희는 한 4천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3,400억 정도가 이제 오버헤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의 전략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는 구로병원에서 뭐 이번 메르스도 잘 대응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백신 개발이라든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수 공통 전염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수명이 연장되니까 단순하게 독감 백신, 요번에 그 김우지 교수님도 얘기하는데 새롭게 SK하고 개발한 독감 백신을 한 350만 대를 접종을 올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기술료를 만약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단순하게 독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흔히 많이 맞는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하도 요즘은 기술들이 좋아져서 뭐 냉장고를 한 10년 만에 한번 바꾸고 에어컨을 10년 만에 한번 바꾸니까 사실 돈이 있어도 돈을 쓸 데가 없어도 돈이 안 돌아가거든요. 돈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는 데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로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실 보건 의료 쪽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연구 개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가 가진 강점은 지금 여기에 의과대학이 있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 생명과학대학, 다른 대학은 생명과학대학의 규모가 이렇게 100명 이상씩 되는 생명과학대학이 그렇게 없습니다. 생명과학대학이 있고 보건과학대학이 이제는 정릉에서 다 이사를 와서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정보대학이 다른 대학은 공대 안에 있지만 저희는 특수하게 따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가 있고, 뭐 뇌공학대학원도 있고 이과대학, 그 다음에 공과대학, 또 더 적어도 세종에서는 지금 안산하고 같이 오세안 프로젝트라는데 오송하고 세종하고 안산하고 해서 하는데, 세종에는 약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활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사실 그거는 의료원 차원에서는 특히 의료원장님, 부총장님은 주로 90%가 사실은 진료나 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의료 쪽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의료연구를 보건의료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KU매직 연구원장을 그 의대 교수님이 안 하느냐. 근데 의대 교수님 하시면 연구는 잘 하시지만 사실 제가
뭐 김진성 원장님 나중에 잠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맡겨드린 거는 김진성 원장님은 저희 그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셨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사륙계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하나고등학교 요즘 좀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갖고 교육청에 타겟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시스템 셋업을 하면서 아주 하나고등학교 최고의 명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성 원장님이 KU매직의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역할은 주로 뭐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이 안에서 네트워킹, 연구부총장님과 같이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그 R&D 수주하고 하는 부분에 이제 뛰어다니는 그 도와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액티브하게 경영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실 거고요. 연구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연구부총장님이 기술지주회사 대표로 있는데 저희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이제 KU매직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현재는 5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개발되는 연구들이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쪽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투자도 유치를 받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U매직에 나와 있는 브로셔는 저희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계속 말만 하고 출범이 안 되고 구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해갖고 9월 달에 일단 론칭을 하고 보자. 그러니까 론칭이 되니까 저도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론칭을 하기 위해서 샘플로 거기다 놔둔 거기 때문에 뭐 구로에 있는 어느 선생님들 뭐 나는 없으니까 나는 빠지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한 10개 정도 이상의 연구 그룹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볼루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양하게 디스커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어느 선생님들은 아 이거 진료만 하다가 이제 다시 실험실로 가라는 말이냐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료는 계속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디어만 드리면은 기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쪽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갖고 그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코업을 하시게 하는 거지 이제 내가 들어가서 실험실에서 무슨 뭐 실험을 하고 기계를 만들고 키트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임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디어관하고 정경관 사이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에서. 근데 그 뒤에 한 500평 정도의 작은 집들이 있던 것을 저희 학교가 다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연계 캠퍼스에다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학교 안에 건물을 지으려면 한 1년 정도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놓은 그냥 일반 대지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는 되게 차고에서 애플도 시작이 되고 차고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어서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한 30개 정도를 멋있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 생산지로 만들 건데 거기는 실험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이 모자라다고 해서 거기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6평짜리 9평짜리 방이 나오게 되는데 한 뭐 5명 뭐 대학원 학생들 뭐 학부 학생들을 줬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팀을 짜고 아니면은 서로 다른 관심이 있는 다른 대학에 예를 들면은 뭐 정보대학이라든가 뭐 보건과학대 이런 선생님들 같이 팀을 짜갖고 아이디어를 제출하시게 되면 6개월 동안 빌려드리려고 하고 그 중간에는 뭐 데크도 있고 공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실험은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구글 같은 데가 그렇게 하는데 24시간 먹을 거 있는 푸드코트하고 심지어 그 저 생맥주 같은 거 한 100원만 내면 마음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밤새도록 떠들고 이야기하고 아이디어 쉐어하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를 좀 그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쪽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게 대학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대학에 오면 즐겁고 떠들고 막 아이디어 내고 하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지식 창조의
그 진원지가 되는 지식 공작소가 되는 것을 고려대학교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자가 사실 뭔지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한 시간 정도 그 네이버를 많이 찾고 신문에 난 거를 보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역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윤정입니다. 여기 안암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어제 점심에 우연히 우리 박종원 교수라고 있어요. 한 3분 동안 얘기를 해줬는데 감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게 한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타임 테이블이 좀 나와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와서 막 그 초치기 하는 것처럼 학생 때 초치기 했던 것처럼 브로셔를 쭉 읽어봤는데 뭐를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언제쯤 무엇이 가령 건물이라면 건물이 무엇이 언제쯤 설계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쯤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1이라는 건 읽어봤더니 정릉에 있는 캠퍼스고요. 또 프로젝트 0는 나중에 출범했지만 안암동에 지어지는 무슨 센터 같아요. 아, 그래서 프로젝트 1에 대해서는 정릉에 지어진다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안암동이 안암병원에 지어진다는 융복합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저는 안암병원에 근무하면서 신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랫동안 구로와 안산에 투자를 먼저 하고 제일 프라이머리 호스피탈로서 다른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다 공감을 하고 매년 기기나 인력이나 이런 거를 망하지만 않을 정도로 부서진 것만 고치는 정도로 투자한 상태에서 오랜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신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뭐 원장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의료진이 못해서도 아니고 그건 환자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병원, 투자가 많은 병원인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융복합센터라고 이제 프로젝트 KU 매직 프로젝트 제로죠? 제로에 들어있는 융복합센터에 안암병원 포션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걸 우선 총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데요. 그 사실 원장님한테 들어야 되는 건지 의무부총장님한테 들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긴 하지만 총장님이 전체 매직 프로젝트를 총장 직속 산하로 KU 매직 연구단장이라는 그 연구부총장 직제와는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을 출범시키셨기 때문에 원장님보다는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타임테이블을 제가 아는 데까지 뭐 제가 구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도 의대 그 교수회의 할 때도 이제 몇 번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KU 매직을 큰 틀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에서 보면은 앞으로 의료 환경 자체가 다 바뀌고 있고 진료 중심으로는 지금 저희가 고대 의료원은 그래도 열심히 해갖고 아직까지 적자가 안 나고 있지만 다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이제 적자에 그 빠져 들어갈 정도로 의료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진료 갖고 대학병원이 수입을 얻어서는 안 된다. 뭐 그거는 이제 연구중심병원 나올 때부터는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렇게 간 건데 김영훈 원장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였지만은 제가 그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안암병원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하드웨어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구로병원 안병동 졌고 그다음에 안산병원 증축했고 그래서 이제 안암병원 차례다라고 해갖고 이미 법인에서 허락을 받아서 지금 햇살공원을 이제
좀 까갖고 거기다가 신관, 별관을 짓는 그런 계획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저로서는 그게 한 뭐 600억 정도의 뭐 계획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보고를 받고서 저는 좀 꿈을 더 크게 갖자. 더 그 우리 고대 의료원이, 제가 KU 매직을 꼭 의료원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데 뭐 생과대나 보과대나 다 같이 해서 하는 거지만, KU 매직의 큰 틀 안에서 고대 의료원도 이 기회에 더 크게 점프를 해야 되고, 안암병원이 대표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부터 원래 뭐 김인 부총장 아니면 그 전에 홍승규 선생님 때부터도 구상을 했던 안암역하고 지금 주차장 자리에다가 뭐 세브란스 정도 되는 대형 그 이제 의료원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재단의 법인 이사장님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어떠냐, 법인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득을 하고 이 기회에 안 하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을 600억 정도 들여서 햇살공원인데 짓는 걸로 끝나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암병원은 추가 투자 같은 게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도약을 하려면 좀 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프로젝트 제로라고 하는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는 지금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안암역 사이에 지하 한 5층, 지상 뭐 현재로서는 7층까지밖에 못 짓지만 한 10층 정도를 계획을 해서 거의 쌍둥이 건물처럼 해서 한쪽에는 중증의 의료 클리닉을 쭉 만들 거고, 다른 한쪽에는 KU매직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2천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우경 부총장님하고 또 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의료원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부담하고 제가 1000억 정도를 펀드레이징을 해서 200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안암병원에 그 전에 미리 해야 되는, 여태까지 그걸 하려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계가 기존에 했던 신관 설계하고 그거는 이제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쪽에 새로 하는 것하고의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관 설계를 받아놓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차장을 어차피 중간에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중간에 도킹센터 비슷하게 두 개를 연결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을 일부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는 이미 이제 설계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은 이제 허가받는 데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면은 뭐 제 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게 출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어놓고 KU 매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다른 학교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릉에 있는 것은, 정릉에는 이미 다섯 개의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건물들을 보과대에서 지어놨기 때문에 좋은 시설들인데 그게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요. 한 8,000평 이상의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먼저 KU 매직을 스타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프로젝트 1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헤드쿼터는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부터 KU 매직이 시작이 돼서 프로젝트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도 이제 그 나노바이오시스 회사하고도 저 대표가 찾아와서 이제 면담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헤드쿼터는 학술정보관에 이미 출범을 해서 이제 론칭이 됐고요. 그 나머지에는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데를 지금 이제 계속 입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큰 데가 아니면 이제 지방에 많이 있는데, 지방에는 연구원들이 잘 내려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장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분소 같은 거라도 연구실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고려대학교 KU 매직이 그런 스페이스를 공유하면서 이제 임대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프로젝트 1이라고 하는 정릉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현재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KU 매직으로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럼 1000억을 어떻게 모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뭐 구체적인 뭐 내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기업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R&D 투자를 유치를 하고 투자 유치된 프로포션만큼 저희가 KU 매직 회사를 만들 때 스타 옵션을 주는 걸로 이제 이런 그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벤처에 투자들을 많이 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KU 매직 회사의 50%는 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는 2000억 정도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100억을 투자하면 5%의 스탁을 주는 그런 옵션으로 해갖고 지금 그 여러 회사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 또 안 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의료원에 여러 가지 공감대를 얻고 충분히 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왜 본부가 주도를 해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료원에서 하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담동에 기증받은 땅도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의료원에서는 해결을 못해서 결국은 본부에서 나서갖고 지금 지금 설계까지 지금 마쳐놨는데 한 200평 되는 두 필지가 있어서 거기에 의료 그 일부의 클리닉이나 진단센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의무부총리님 취임하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들 이제 진료하시고 기존에 하셨던 일을 잘 하시지만은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는 본부에서는 푸시하고 그 그라운드워크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테이블이 일단은 정릉은 뭐가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1은 그렇고요. 프로젝트 0은 안암병원의 융복합센터로 이해를 했고 지금 총장님 말씀으로는 안암병원 시설이 몇 퍼센트의 그 융복합센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2000억 중에 50%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와 나눠 갖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암병원이 한 50% 정도의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안암병원이 중심이 돼서 사실 전체 다가 KU 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단 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필립스나 이런 데가 아시아의 테스트 배드를 하기 위해서 뭐 선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데도 컨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구별을 해서 우리 과, 우리 병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걸로 하는데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소한 클리닉에서 반 이상은 이제 이 최첨단 융복합 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안암병원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도킹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활용을 해서 안암병원 전체 시스템 자체가 더 고부가치화하는 첨단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우리 얼마 지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그럼 1000억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안암병원 중심으로 이제 KU 매직이 그 출범을 하는 거라서 어디가 몇 퍼센트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받아오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거는 총장님 말씀으로는 한 2년 정도면 건물이 올라서기 때문에 총장님 임기에 맞춰서 그때쯤 아마 오프닝 할 것 같다는 그런 타임테이블로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미천한 경험으로 보건데 그거보다 늦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U 매직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장대해서 지금 보기에요. 프로젝트 제로뿐만 아니라 원이 있다는 건 투도 있고 쓰리도 있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원대하고 정말 고려대학교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리나운드 유니버시티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획 같은데
이런 정책의 지속성이라든가 정말 좋은 주제를 갖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주제 같은데 정책의 지속성이라든가 성공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4년 임기, 앞으로 남은 3년 남은 총장님 임기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장님께서 한 지금보다 10살 정도 좀 젊으셔서 임기 이전이 한 14년, 5년 정도 남았다면 충분히 더 좋았을 프로젝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저라면, 만약 제가 총장님 입장이라면 더 젊었었다면 연장이라기보다 임기가 총장 임기 4년은 너무 작다. 8년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라도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고려대학교가 역사적으로 뭐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김준혁 총장님이 9대 총장이면서 당신 정년에 맞추어서 임기를 2년 몇 개월 남짓하고 그만두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김균 교수님이 한 10년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고려대학교에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맞춰지면 총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가장 아니, 가까운 질문을 좀 이렇게 농축해서 해주시면 농축해서 다른... 하면 이거예요. 저는 이 좋은 프로젝트가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이 한 번 더 하기에는 정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우니까 이거를 주축해서 할 수 있는 의무 부총장이 그걸 테이크오버 하든지 차기 총장님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구심점이 돼서 연결될 수 있는 의무 부총장, 차기 의무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정관을 4년으로 한다는 정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의료원 교수님들이 여러 계시니까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뭐 조윤정 선생님하고 달리 모든 학교에 이런 일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준호 선생님 얘기는 잘 고대 역사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년 때문에 그만두신 게 아니고 정권에서 해서 그만둬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총장이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근데, 역사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김균 처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정년으로 그만두신 게 아니라는 네. 거. 조금 전에 정년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 정정드리는 거고 김상엽 총장님도 그렇고 유진호 총장님이 여러 오래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4년만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할 때 이사장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저희가 이사회에서 정관을 정관에다 못을 박은 게 정년이 없어졌고요. 잘하게 되면 연임 3년임까지 12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4년 동안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의무부총장님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뭐 거가 4년 임기로 하고 중간에 중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삼모사와 같은 거라 저는 개별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년을 주고 중간에 중간 평가하는 것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어윤대 총장 모시고 할 때도 처음으로 의무부총장님 홍승일 선생님 4년 하셨었는데 2년 잘하시면 당연히 연임하셔서 계속 하셔야 되죠. 특별한 저 문제가 없는 이상은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속성을 가지고서 학교가 일을 꾸려나가야 되지 무슨 자리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저는 보직자들한테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기획예산처장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처장 임기를 다 2년에서 없는 걸로 바꿨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거고 일하기 어려우면은 뭐 한 달만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하는 그게 스텝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고려대학교의 기초를 잘 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뭐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아까 총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취임하신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연구단이 출범도 하고 또 두 달 만에 또 단장님도 모시고 또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총장님의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장님이 최근 1년 사이에도 벌써 꽤 여러 차례 이렇게 평교수와의 간담회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저렇게 스테이지에 혼자 앉으셔서 여러 교수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임플레멘테이션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부총장님은 총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간담회 횟수의 최소한 두세 배 또 부총장님 이하 보직자께서는 또 그 부총장님의 두세 배 이래서 뭐 계속 잔치집처럼 한 달 내내 크고 작은 회의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스몰그룹 미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IT 쪽이면 IT 쪽, BT 면 BT, 또 컨버전스면 컨버전스, 뭐 컨실런스면 컨실런스, 또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 의문학교실에서 심포지움으로 미래의학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뭐 미래의학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부연 설명은 안 하겠지만 UN에서 2045 미래보고서가 올 1월 1일자로 나왔는데 2045년이 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의사를 대체할 거다 라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UN의 공식 보고서에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보면서 저도 졸업한 지 한 30년이 돼야 내 분야에서 그래도 무슨 뭐 나름대로 학회장도 하고 뭐 단장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너희가 지금 15년인데 나중에 45년에는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부분 부분 준비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해서 저희 KU 매직과 연결을 해서 결국은 뭐 총장님 임기 내건 임기 이후건 진짜 지속 가능하게 저희 고대 의대 또 고려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시작하신다는 의미라면 그 시작부터 좀 더 제가 처음 강조드렸던 바와 같이 실무적인 회의까지 저 말초 혈관까지 지금 이미 큰 대동맥과 큰 혈관들은 놓고 계시는데 뭐 빠진 데 없이요. 물론 브레인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발가락까지 가는 혈관들이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체 몸 골고루 갈 수 있는 판을 깔아주시고 실제로 그 부위 부위마다 모세혈관에 피가 돌듯이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게 앞으로 이거를 아까 조 교수도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의료원에도 가버넌스가 바뀌시고 앞으로도 이제 판을 짜가실 텐데 거기에서 이 연구단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면 그동안에 이제 소통이 부재했다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스템 개선이 있지 않고는 1년에 한 서너 번 총장님과 직접 보는 거가 이 설명을 듣는 마지막 자리라든지 유일한 자리가 돼서는 앞으로도 이런 그 효과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투명성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아까 얘기했듯이 잔치집처럼 이거를 자주 알리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에는 신뢰와 투명한 그런 체제가 있어야만이 이 의료원의 400여 명 교수들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리고 저도 짧게만 코멘트 하면은 사실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부총장님이나 이제 KU매직 연구원장님이 굉장히 긴밀하게 접촉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저 출범하는 집행부 이제 의료원의 집행부에서 의무부총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연구에 대한 거를 그 의료원 체제로 의료원이 움직여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신경을 쓸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교육에 대한 거는 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틀을 좀 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대의 그 시스템 자체도 예를 들어서 학사지원부 같은 그런 시스템 자체도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으로 학생들을 최고의 미래의 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해서 뭐 우리 이상원 부원장님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뭐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든가 뭐 룬트 유니버시티, 헬싱키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노르딕 국가들하고 갔다 온 이유도 앞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조인트 랩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그쪽에 단기적으로 파견하게 한다든가 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수님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우경 부총장님이 이제 저를 준비를 하셔갖고 저희가 만든 게 임상 선생님들이 연구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6개월이나 1년을 자리를 비고 나가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갖고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이제는 1년에 2년 정도를 1년에 두 달 정도를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제 그 바꾼 이유도 그런 거고요. 앞으로 네트워크 하는 데는 KU매직에서 엄청나게 많이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뭐 그런 요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의 병원장님 밑에 연구 부원장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게 활성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강화를 굉장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출범하면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총장제도 연구 부총장님을 직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연구 기획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 기획을 다양한 형태로 뭐 산학 협력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도 아마 의료 연구 기획 본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초 교실이 전부 다 아주 작게 세분화된 교실별로 돼 있어서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는 대학원 교수님들이 한 12, 13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형 연구들을 수주해 오시고 하는데 앞으로 융합의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료원하고 본부가 같이 그 최고의 선생님들을 좀 리크루트도 하고 또 뭐 가천의대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은 외국에 있는 교수들을 어필리에이트를 뭐 두 달 정도씩 시켜갖고 같이 조인트 랩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조금 연구 체제에 대한 보강을 기존 시스템하고 다른 형태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앞으로는 지속해서 연구 쪽의 프로젝트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신 대로 하버드 의대에는 연구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월급을 안 드립니다. 다 자기가 프로젝트에서 거기서 인건비를 차지한대.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기본 연구비를 드리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은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뭐 비슷한 예지만은 우리 유영 선생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아토피 크림 만든 거 우리 연구 부총장님이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들 대표적인 한 5개 자회사 투자 설명회 했는데 벌써 두 군데 어제 아마 MOU 중국에서 와서 맺고 갔는데 그런 일들을 사실 KU 매직에서 이제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가시적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왜 나는 빠지지 나는 안 가르쳐 주지 이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이면은 이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같은 것도 펀딩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위에 이렇게 띄워놓고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가실 수 있고요. 외국하고의 교류 같은 것들도 그냥 무조건 아무나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여기 연구기획본부에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사해갖고 다들 내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여행 경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보조를 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질의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의과대학은 아닌데 우리 고대에서 쓰시는 선생님 성함이죠? 허태균 교수님인가요? 네.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한 40분 만에 읽었지만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이 지금 쭉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의대 교수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셔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감히 총장님 앞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바이어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웃컴 바이어스고요. 하나 우려되는 바이어스는 authority 바이어스입니다. 지금 염재호 총장님과 그 그룹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두 개가 염려되고요. 또 부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느끼는 게 인파워먼트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구체성의 부재예요. 그 두 가지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 꿈은 원대하고 정말 멋지고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복합적으로 끌어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없었던 노력이 아니고 다 있었던 거고 연구중심대학병원 이미 이전에 다 있었던 거고 또 연구 아까 뭐를 만드셨다 그랬죠? 연구 무슨 공부? 아 지금 무슨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의대도 만들어야 된다는 무슨 본부? 기획본부. 연구기획본부. 연구기획본부 고려대학교 직제상에 연구처 밑에도 연구기획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학협력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중첩이 돼서 조직도가 지금 이렇게 계속 퍼져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컴팩트하게 정말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걸 좀 오가나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인파워먼트가 정말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예,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변화를 추구해서 더 미래를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지금. 예, 소아청소년과 유영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산업 연구 부문에서 많은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고 인프라 구축해주시겠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노력을 다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뭐 산업화, 실용화 할 수 있는 이제 성과를 내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고 100번의 실패를 거쳐서 또 한 번의 성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 평교수들로 평연구원들로 그냥 저희 연구원 이루어진 그룹이지만 뭔가 새로운 그런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도 마음 놓고 더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다른 데에 뭐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경상비로 3,700억을 대주고 있고 우리는 정부에서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카이스트도 이제 뭐 의료 쪽으로 들어오려고 기재부에다가 뭐 신청도 해놓고 카이스트는 1년에 2천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갖고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이미 동아제약 같은 데라든가 몇 군데의 데를 시작으로 해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거는 기업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역할들은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식 리서치에 관한 거는 끊임없이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R&D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오버헤드를 본부에서 어레인지하는 것은 한 30%의 오버헤드를 차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서 다시 기초연구하는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벤처나 이런 게 성공률이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성공할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도 않고 또 기업에서도 그걸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한 군데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뭐 20배, 30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저기 10% 성공률을 커버하고도 남는 정도의 성공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의료 쪽은 매스가 그 소비자이기 때문에 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들이 하는 거는 치료 완치제를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약 김신근 교수님 계십니다만 전 인류가 10%만 매일같이 100원짜리 약을 먹을 수만 있으면 그거야말로 제약회사가 제일 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만 100원짜리 약을 먹으면 매일 1000억어치가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공공성도 있으니까 뭐 해야 되고 대개 현재까지 나온 약이 한 3000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네릭 약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겟약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런 글리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타겟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한 2만 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 뭐 DNA 연구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다양한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스마트 에이징을 넣는데 그거는 아주 뛰어난 첨단 기술이 아니고 적정 기술을 가지고도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0년 정도의 수명의 연장이 지난 3, 40년 사이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뭐 간단한 뭐 보행 보조기구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는 것에 제가 서울시 산학협력 포럼 대표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그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지금 키스트 지역에 홍릉 지역에 연구원들이 떠나는 곳을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을 해갖고 거기를 이제 바이오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이번에 정릉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저희 K매직 때문에 이제 한번 오셨었는데 지금 정문 앞에 한 13,000평을 저희가 그런 바이오 단지나 교육 문화 그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갖고 그것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릉 바이오밸리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아버지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이 키스트였기 때문에 거기하고 요 정문 앞하고 안암병원까지 연결되는 그 바이오벨트를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 근처에 저희 홍릉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경의 장대한 회장이 저 전체 회장을 맡아 갖고 왔는데 지금 요 홍릉 지역에만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박사가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강남에서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주상복합 건물도 세워줘야 되고 컨벤션 센터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프로포즈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벤처들도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신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서울시에서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마곡 쪽에는 하고 있지만 이쪽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여건이 좋은 게 제가 기획예산처장 할 때 12년 전에 그 교보에서 개운산 뒤쪽으로 한 3만 평 정도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바이오 쪽하고 이런 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이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투명성에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투자한다는 1000억은 현금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광영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근데 총장님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셔서 되셔야 되는 1000억 플러스 알파는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연말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뭐 사랑의 온도 뭐 100도씨까지 해서 퍼센트 목표액이 뭐 1000억이다. 그럼 며칠 시점으로 몇 억이 모였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 홈페이지 하셔도 좋고 KU 매직으로서 이걸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암동에 짓는 융복합 의료센터에 필요한 본부에 1000억을 몇 퍼센트로 도달했다.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장님과 간담회를 이걸 마치도록 하는데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K-매직 연구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김진호 원장님 인사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진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생각 바꾸기가 어렵고요. 우리 아이들 생각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바뀐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이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히 뭐 새로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제가 많이 얘기를 뭐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 말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혹시 KU 매직이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별로도 또 만나서 하고 또 연구 부총장님이나 KU 매직 연구원장님 그 다음에 의무 부총장님 뭐 병원장님 다 같이 유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거고요. 융합의학원 같은 조직도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 의견에 뭐 조인정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뭐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조직이고 이게 저 엄청나게 큰 방대한 조직인데 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전체 구성원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전체 구성원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따름이고요. 특별히 여태까지 안 했던 거라서 조금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장이 왜 이렇게 의료원에 와서 이거에 관심을 갖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의료원을 왜 총장이 개입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의료원 바이오메디컬이 고려대학교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틀을 놓고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의 미래가 아주 밝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갖고 고대 의료원이 여태까지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